안녕하세요. 장난감 강제입니다. 저희 보물 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만한 보물은요, 바로 또복과 바이클론즈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또복부터 볼게요. 또복. 자, 우선은 또봇 제로입니다. 또봇 제로. 포터, 기아 포터인가요? 포터 맞나? 자, 포터 같이 생긴 트럭 장난감을 이렇게 로봇으로 변신했는데요. 덩치가 아주 큽니다. 오, 대단한데요. 자가 발전 시스템으로 자, 소리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또봇이도 그랬잖아요. 얼굴이 아주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마하 W는 전투기가 변신하게 되어 있네요. 얼굴이 전투기 조종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프로펠러 같은 스크류 같은 게 있고요. 자, 세 가지 모드로 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봇과 전투기 모드, 또, 또 뭐죠? 마하 바이크 모드, 세 가지로 변신하는 마하 W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말하는 내 친구, 또봇 D. 약간 야구하는 소년처럼 생겼는데요. 이 차는 저거죠. 기아차 모닝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또봇 D. 자, 밑에는요. 또봇 W. 하늘을 나는 또봇 W. 기아차 소울이, 레이네요. 레이가 변신하는데요. 하늘을 날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나는 건 아니에요. 자, 얼굴이 약간 고전틱하죠? 자, 옆에 보니까, 또봇, 운전놀이 미니카 가방. 자, 운전놀이 할수 있는 미니카 가방도 있네요. 자, 그리고 또, 아까 봤던, 마 W입니다. 밝은 데서 보니까 멋지네요. 이번에는 또봇, 카고. 그러니까 이거는 카니발이네요. 카니발이 변신하는데요. 카니발이라고 약간 승합차도 아니고 패밀리 카라고 할수 있겠죠? 자, 10명이 탈수 있는 그런 카니발이라는 차를 변신할 수 있는데요. 스노보드를 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번에는 또봇 어드벤처 로봇 테라클. 자, 테라클인데요. 무슨 로봇인가요? 이거는 트랙터네요. 트랙터가 변신하는데요. 기아차 같지는 않습니다. 기아차가 아니라 다른 차네요. 자, 색상이 약간 주황색 빛나는 금색같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되게 진짜 또봇답게 아주 투박합니다. 덩치는 상당히 커요. 자, 타고는 봤고요. 자, 이번에는 밑으로 내려가서 쿼트런 앤 어드벤처 로봇 빔 프로젝터입니다. 자, 여기는 쿼트런 있고요. 여기는 이게 뭐였더라? 어드벤처 Y 그리고 어드벤처 X이네요. 자, 헬기가 변신하는 어드벤처 Y와 어드벤처 X가 같이 들어있는 세 가지 세트인데요. 이 가운데 있는 동그란 데서 불빛이 나온다고 합니다. 빔 프로젝터. 자, 또봇 제로 봤고요. 또봇 K. 자, K는요, 태권 K인데요. 이것도 기아 자동차는 아니네요. 자, 지프 차가 이렇게 변신하는 겁니다. 자, 지프 차가 이렇게 변신해서. 근데 태권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자, 모델로 해서 만들었나 봅니다. 아주 약간 포즈가 난 예사롭지 않죠. 자, 이번에는, 자, 밑으로 가보니까 또봇 어드벤처 X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오랜만에 보는 모델인데요. X는 이거는 기아차 소울이네요. 소울. 소울이 변신하는 건데, 옛날에는 또봇이 초기에는 분량이 많았어요. 하지만은 나중에 상당히 개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봇 저 X자 모양의 얼굴을 보십시오. 참 정겹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중복되는 거고, 자, 여기는 또봇 초코베이스. 자, 이동 기지라 써 있습니다. 또봇 초코베이스인데요. 자, 저 기지가 이렇게 변신하고 안에는 여러 피규어도 태울 수 있고, 자, 이렇게 기지가 그런 커다란 트레일러로 변신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박사님 피규어가 됐고요. 또봇 키도 많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자동차로 변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미니 또봇인데요. 미니 또봇인데, 아이고. 자, 어드벤처 미니 X가 있었습니다. 자. 아, 한 가지 놓친 게 있네요. 바로, 정의 기사. 칠단화체. 기가 세븐. 이라고 광고가 나오더군요. 자, 기가 세븐은요. 무려 7단 국내 최초, 또봇 최초 7단 합체 로봇입니다. 자, 누가 알았겠습니까? 영실업에서 7단 합체 로봇을 만들어줄 줄이야. 자, 기가 8건 포함 20가지 캐릭터 사운드 앤 라이팅 기능. 자, 어드벤처 X, 또봇 D, 테라클, 또봇 태권 K, 어드벤처 Z, 카고, 어드벤처 Y, 이렇게 여러가지 로봇이, 자, 합체해서 하나의 거대한 기가 세븐으로 변신합니다. 크기는 마이트 가드 박스 크기랑 비슷한데요. 자, 얼굴을 보십시오. 색상이 상당히 예사롭지 않은데요. 아쉬운 것은 색상이 조금, 이런 몸통 색상이 조금 아쉬워요. 이거, 얼굴 색상이랑 이게 좀 아쉽습니다. 아무리 기사 모양을 해도 조금 더, 색상에 신경 써였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자, 기가 세븐.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을 여러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